저희가 지금 1라운드 경기가 다 첫 경기 승리 이후에 자꾸 지금 다 패배인데 오늘 이제 경기를 관전 삼아서 계속 승리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. 팀에서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나요? 저희 팀에서요? 네. 저희 팀에는 지금 정수영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가장 좋아서 그 수영이 형이 지금 저희 공격이든 수비든 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아니, 저희가 낮은 순위에 위치해 있지만 좀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오랜만에 남자로 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일단 전 경기 상무 경기 때 이제 합류를 못해서 조금 개인 기록이나 뭐 그런 것도 좀 아쉬운 건 있었지만 이제 팀에 합류했으니까 이제 팀 일단 첫 번째가 승리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개인적인 목표도 있으니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겠습니다. 오늘 경기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? 잘 준비했습니다. 주목해야 될 선수가 있습니다. 팀에서요? 형진이나 주한이 같은 선수가 이제 몸이 좀 많이 비시즌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지금 다시 재개했는데 어떤 각오로 임하시는지 궁금하셨어요. 지금 코로나 속에서 경기를 많이 못 하다가 보니까 뭐 기량이나 이런 것도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 임했기 때문에 선수들 좋은 모습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관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선수가 있다면 한 번만 궁금하세요? 저희 팀의 센터백 정의경 선수. 베테랑이기도 하고 저희 팀의 해결사. 네. 팬분들한테 한 마디 부탁드려요.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관람이나 이런 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응원의 힘 받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긴 했는데 그만큼 준비 기간이 많았기 때문에 무조건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자 핸드볼이 많은 인기가 있는데 남자 핸드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